재정난에 시달리며 존폐 위기에 놓인 한국국제대학교가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9일부터 9일 동안 한국국제대에 대해 종합 감사를 해 2020년 3월 이후 학교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법인 회계 운영 분야에서 이사회 운영과 재산 운영 등을 살펴보며 교직원 임용과 입시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